네, 평화의 외교사절단, 조선통신사선이 212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일본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찜통더위 속 대한해협을 건너간 조선통신사선에 일본 스시마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는데요. 일본 현지에선 조선통신사 행렬과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면서 한일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스시마 섬에 조선통신사 선박이 위용을 드러내며 입항합니다. 무게 149톤에 길이 34m, 너비 9m의 옛모습 그대로 간직한 조선통신사선은 부산항을 출발해 일본 이즈하라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811년 순조 시절 12차 조선통신사선 항해 이후 이어진 13차 항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스시마가 한국에 가깝게 이기기가 했다というのは知っていたけれど、こういう船に乗って、こういう音楽なんかを聞きながら来ていたっていうのを知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感動しました。 이후 한국과 일본의 전통 복장을 갖춰 입고 1.8km를 행진한 조선통신사 행렬에 일본 시민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양국 대표는 우호를 상징하는 국서 교환식 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の皆様には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今後とも対馬と韓国をなお一層絆を深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특히 코로나19와 한일 관계의 악화 등으로 한동안 끊겼던 양국의 교류는 이번 조선통신사선을 통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데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년 동안 이와 같은 그 통신사 행렬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끊어진 역사를 잇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했던 그와 같은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스시마 이즈하라항 축제와 연계해 조선통신사 선상 전통 공연과 선상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이 일본 시민 수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우리가 현재에 되살리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미래로 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의미들을 저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212년 만에 항해길을 열고 활발한 문화 교류를 펼친 조선통신사선. 선조들이 이어온 조선통신사의 의미와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K&N 박명선입니다.